네, 오늘 우리 로마 성지순례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제가 소개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 보셨어요? 네, 순종해서 보신 분들 있습니다. 네, 지난주 드라마 주인공이 조삼달인데 제가 1, 2부 다 최삼달이라고 해서 엄청난 그 민원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최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마저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떡합니까? 진짜 정정합니다. 예. 조삼달이고 드라마 그 앞에 회차에는 이 사진작가로서 조은혜로 활동을 합니다. 하여튼간 주인공이 조삼달 조용필이에요. 예. 이 드라마가 저에게 준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내 사람은 누구인가? 따라합니다. 진짜 내 사람은 누구인가? 와, 여러분 드라마 얘기하니까 이렇게 살아나요? 아, 진짜. 근데 이 웰컴 투 삼달리 1회와 16회를 보면은 작가가 의도한 명확한 대조가 나옵니다. 주인공 조삼달, 이 조은혜는 사진 작가로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조은혜가 이제 전시회를 여는데 그 전시회 주제가 바로 내 사람이에요. 내 사람. 그 내 사람들은 연예인들, 스타들, 이름만 들어도 오 대단한 사람들이 조은혜, 조삼달의 내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은혜는 그들이 영원히 내 사람이 될 줄로 알았죠. 그러나 이 조삼달, 이 조은혜는 모함과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끊어내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 순간 깨닫게 되고 절규하는 장면이 드라마 1회에 나옵니다. 보고 싶죠?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드라마 16회에 보면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과 오해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한결같이 자신을 지켜주는 내 사람이 나와요. 내 사람. 그 내 사람들만을 위한 조삼달이 사진 전시회를 엽니다. 나의 아빠, 나의 엄마, 우리 앞집 삼촌, 동네 어르신들, 그리고 나의 오래된 친구들. 실은 그 사람이 내 사람이었음을 마지막 전시회를 통해 알려줘요. 제주도 작은 시골 음막 거기에서 여는 전시회였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누구보다도 삶의 정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전시회로 16회는 끝나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실은 디모데후서 4장을 묵상했어요. 본문도 바울의 사람과 바울의 아닌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다음 주 설교 때 이 바울의 사람과 바울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언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요. 놀래게 돼요. 데마입니다. 10절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요? 사랑해서 누구를 버리고요?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데살로니카로 갔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아픈 이야기가 이 디모데후서에 쓰여 있습니다. 바울의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아니 정확하게는 예수의 사람인 줄 알았지만 결국 배교자가 된 데마를 보면서 너무 제 안에 충격이 있었어요. 실은 이 충격을 더 느낀 것은 이 데마가 이렇게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이 디모데 후서를 쓴 이 감옥에 제가 가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 순교하기 직전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되겠죠. 저곳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 것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확증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로마에 가서 성지순례를 딱 한 군데만 가야 된다면 바울이 갇혔고 바울이 순교했던 곳이 바로 200m 앞에 있는데 그곳에만 가셔도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온몸으로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투옥되었고 이 순교한 곳은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은 새 분수 수도원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분수라는 것은 분수가 이렇게 세 군데서 솟아났다는 건데 제가 이따 설교 끝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서 이 구릉지에서 목이 굴렀던 세 군데마다 하나님께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고 그게 1950년까지 물을 막지 않아서 샘이 이 예배당 안에서 여전히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이 수도사들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 입구를 보면 이 수도
원의 입구를 지나면 왼쪽에도 예배당이 있고 오른쪽에도 예배당이 있는데 이 왼쪽은 수도사들이 지금도 수도 생활하면서 예배하는 거고 이 오른쪽은 이 지하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디모데 후서를 썼던 감옥 위에 세워진 천국의 계단이라는 교회입니다. 저는 로마 한인 장로교회의 우리 한인성 목사님의 소개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좀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떠오른 찬양이 370장이었는데 오늘 용희 집사님이 370장을 선곡해 올지는 몰랐어요. 한번 그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자리에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창문이 두 개 보이죠? 왼쪽은 간수가 바울을 지켰던 곳이고요. 오른쪽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그 중간에는 작은 창문이 있어서 간수가 사도 바울을 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은 같이 부르기 원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없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바울의 두려움이 바울의 기도가 되었을 감옥에서 바울의 한숨이 바울의 노래가 되었을 그곳에서 저는 디모데후서가 새롭게 더 간절하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믿음의 길을 지키지 않았던 대마를 보면서 아 우리도 대마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과 함께 도전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내려오면 오른쪽에는 바울이 이게 목이 잘렸던 참소형을 당했던 그 교회가 바로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로마의 큰 길로 나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좀 묵상하게 된 것을 영상으로 남겼어요. 이게 바울이 지금 순교하러 걸어갔던 그 길이고요. 그 길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어요. 그 2000년대 길이 일부분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돌을 만져보면서 사도 바울의 길을 좀 느끼고 싶었어요. 우리 영상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에 와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길들 중에 더 유일한 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남긴 길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 후서를 집필했다고 생각하는 그 감옥 기념 위에 세워진 교회고요. 이곳에 온 자는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의미로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천국의 계단이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곳이 사도 바울의 이제 참수터고요. 참수터 위에 이제 기념당을 세운 거고 이 길을 한번 돌아간 자는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버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갔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지나쳐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품에 가지 않고 되돌아서서 세상에 갔던 것이죠. 우리가 늘 이 교차로 이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건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는 어디에 서 있나요? 주님이 사도 바울의 순교터에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하늘의 영광을 바라는 이 길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길이 저에게 너무 상징적이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다시는 그 어떤 누구도 걸어가지 못했던 사형장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의 길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갈 줄로 알고 이 감옥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할 때 그 길이 이 길이었어요. 그 성경의 길에 서보는 그 감동과 그 도전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극명하게 왼쪽으로 가는 길은 로마로 가는 큰 길,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콜로세움처럼 아주 위대한 함성 소리가 가득한 화려하고 안락이 제공되어 있는 그 길이 있었어요. 나는 어느 길에 있는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질문이 뭐였냐면 무엇이 대마를 왼쪽 길, 세상의 길로 가게 했을까? 그 답을 좀 찾아가고 싶었어요. 왜요?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두 가지 알려드려요.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대마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죄인됨을 잊고 제 용서의 은혜를 잊으면 나도 대마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인됨을 잊고 용서의 은혜를 모르면 대마처럼 된다. 여러분, 아유, 대마 같은 아유, 아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마는요 쉽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바울과 함께 고난에 묵직하게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를 쓰기 전 5, 6년 전에 그 또 다른 우리 뭐 빌립보서,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옥중서신을 또 로마에서도 썼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을 보면 그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성경은 대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이 대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조금 더 일찍이 쓰여진 우리 옥중서신 빌레몬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누구래요?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요? 대마. 누가가? 바울과 함께 갇혔어요. 고난을 짊어지고 있어요. 십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대마라는 거예요. 대마가 그냥 어줏자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면 돼.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누가요?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에게 누가와 대마는 자청용 우베코였어요. 바울의 오른팔이 누가였다면 그는 성경을 기록하고 이 바울의 행적을 다 알려주었으면 실제로 움직이는 왼팔은 대마였다는 거예요. 대마가 바울을 저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갈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이게 그냥 다만 대마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견인해 주었던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믿음의 선배님들과 우리 교사들이 몇 년 후에 만났을 때, 수년 후에 만났을 때 너무 세상과 동일하게 된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은 없으세요? 그런 충격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를 대학부 때 양육해 주었던 선배가 있어요. 수년 후에 만났어요. 그 선배가 종교 다원주의자가 됐더라고요. 구원의 길이 뭐 여러 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양육을 받고 그분과 함께 전도행하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울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그 사람 그냥 죽어도 돼. 그냥 뭐 그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그 모습 속에 어이구, 그 혼란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순전하게 그분에게 말씀을 배웠던 것만큼 그 충격은 저에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충격은 내가 받았지만 놀랍게도 내가 누군가에게 이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선생님이 이제는 세상 사람과 똑같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준 그분이 이제 변절했네, 세상의 길로 갔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대요. 남은 구원했지만은 나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도 이런 두려움과 위기의식 속에 자기 자신을 들였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 위기의식과 경각성 속에 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도 한순간 세상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대마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성경은 대마가 왜 변절했는지, 세상으로 돌아갔는지 이 과정을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비결은 알 수 있어요. 먼저 결론을 얘기합니다. 비결은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본질, 죄인됨을 너무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도 알았어요. 시작과 끝지점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선명했어요. 다시 한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는지 그 처음 지점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것도 분명했어요. 대마는요, 반대였을 거예요. 자신의 시작점, 죄사함의 은혜를 잊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 설 곳,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그 표대를 옮겨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전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게 여러 가지 나요. 오늘 우리가 훅 읽어서 모르겠지만 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뭐라 하냐면 나의 떠난 시각에 가까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대요. 마쳤대요. 순교만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AD 67년 6월 29일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자신의 사형 언도의 날을 알고 이 편지를 적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는 어서 오라 라고 호소했는지도 몰라요. 죽기 전에 그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 바울과 디모데 사이는 우리가 알지만은 영적인 아비와 또 아들, 스승과 제자 사이예요. 그래서 굳이 어떻게 보면 권면만 하면 되지 사도 바울의 어떤 자기 간증이나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디모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디모데 전서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어떤 교회의 거의 수장이었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근데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위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그분의 긍휼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었다라고 얘기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 중에 뭐다요? 괴수니라. 영적 아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나 죄인이야. 나 죄인 중에 괴수야. 나 좋게 볼 필요 없어. 내 본질은 뼛속으로부터 죄의 DNA가 숨겨져 있던 사람이야. 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어. 나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 옆에서 당연하다고 지켜보던 사람이야. 나 몇 명이고도 더 죽여도 될 만한 그런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어. 예수님을 가장 모독했던 사람을 뽑으라면 나일걸? 나는 나의 출발을 알아.
나의 이전의 모습을 나는 너무나 잘 알아. 그걸 나는 외면할 수 없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난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어. 나를 불러주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잘 됐는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었는지, 교회를 얼마나 수십 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베푼 기적과 능력과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다 수많은 역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 죄인이라고. 나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그 시작점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이게 바울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대만은 그 시작점이 흐릿해졌어요. 그 구원의 감격이 없었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자기 삶에 해체되어 버렸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 시작점만 분명한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끝지점도 너무 분명했어요. 이게 디모데 전후서가 동시에 보여져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자기 인생에 순교하기 직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걸 알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랬죠. 우리가 각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직구하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명확히 알았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자들에게는 심판대가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느 때는 심판대라고 번역하지만 어떤 때는 그 말이 범하라는 말로 이 의의 면류관을 이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받을 때 그 시상대를 심판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에게는 그게 심판대가 시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받겠대요? 의의 면류관을 받겠대요. 이건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인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그게 의의 면류관이 될 줄로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아멘. 읽어봐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심판이 아니라 세상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바라보며 이 약속을 저 추운 지하 감옥에서 저 두 평짜리 감옥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시작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시상대를 바라보면서 사도바울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반대로 대만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었어요. 심판대 앞에 설 그 표대를 제거해버렸어요. 조금 조금씩 물러섰겠죠. 조금 조금씩 피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안적과 안락이 보장되었던 세상의 우상에 가득했던 데살로니가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왜요?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기도하자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많은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십자가 밑에 저를 이끌어주세요. 아멘. 나 죄인 중에 괴수야. 그분의 긍휼만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어. 여러분 그 지점이에요.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막 영성이 충만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말 시작된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 주님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 마지막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그 끝지점을 지금 여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아니 제가 점검해 보기 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겨워하는지, 아니 그게 전혀 딱딱한 과거의 화석처럼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 지금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지
나의 시작과 끝이 분명한 자리에 내가 대마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원해요. 두 번째요. 이렇게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탈하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고난을 피하면 대마의 길로 갑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을 달게 받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무엇을 받으며요?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 다음에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직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로 너에게 주어진 섬김의 영역에서 섬김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중간에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제가 이 감옥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제일 디모데 후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고난을 받으라예요. 여섯 번이나 나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 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너도 여기 와서 내 고난을 받는 걸 너도 알라. 이 고난에 동참하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능력이 필요해요? 고난을 달게 받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우리가 그 인내와 희생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선한 싸움을 마치기까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 그래야 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대마는 사도 바울의 왼팔이었죠. 그렇죠? 대마는 정말 조금 조금씩 빗나갔어요. 무엇을요? 부담과 불편함을 자기 삶에 제거하는 방식으로요. 한 번에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로 간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 극심한 고난을 조금씩 피하고 외면하다가 마지막 끝 지점인 데살로니카에 자기의 몸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죠. 그가 조금씩 피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길로 가서 더 이상 이 길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마는 더 이상 주님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더 이상 복음 때문에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에 조금씩 물러서다 보니까 그 끝 지점 데살로니카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저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긴장을 좀 푸셔도 돼요. 이제 너무 제가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식월 기간 동안 저도 저의 부르신 자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목사는 이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24시간 그냥 교회를 달고 살아요. 그게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나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에 있어서 주님의 힘과 힘을 얻고 그 다음 사명을 얻어서 7천명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루었던 엘리야처럼 이렇게 한 매듭을 짓고 자기 삶을 정리해보고 또 교회를 향한 부르심으로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회를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라는 그 조급함과 불안함을 떼어놓고 주님께 맡기는 신뢰의 시간으로서도 이 안식월이 필요해요. 제가 그렇게 1, 2월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성도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였어요. 제가 정말 처음으로 우리 다섯 명 가족끼리 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려본 것 같아. 그런 게 얼마만인가 진짜 기억이 없어요 지금. 그 기억이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일날 설교 안 해도 되지. 하여튼 여섯 번은 설교 안 해도 되니까. 예배 인도 안 해도 되지. 그냥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게 저에겐 되게 신기하면서도 되게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외국에 가니까 한인교회는 예배가 뭐 1시, 2시, 3시. 완전 다 오후야. 왜냐면 외국인들이 먼저 쓰고 난 다음에 그 늦은 시간에 써야 되니까 다 늦어. 뭐 저녁 7시 반도 있어. 예를 들어. 야, 주일날 늦잠 잘 수 있다는 사실이 야,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토요일 날이 그렇게 편하대요. 와, 진짜 토요일 날
여기가 주님의 나라구나 싶을 정도로 토요일에 아무런 짐이 없다는 게 저에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스위스 갔을 때는 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기차만 3시간 탔거든요. 그리고 버스 타고 가니까 교회만 갔다 오는데 정말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래도 그냥 좋았어요. 진짜. 왜냐하면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내게 맡겨진 부담과 책임감으로 벗어나니까 그냥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2월이 되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불시착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웰컴 투 삼달리 드라마의 삼매경에 빠져 있으니까 아내가 불안했나 봐요. 당신 설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로부터 떨어져서 쉼을 누리기 원하는 저에게 아내가 당신이 가야 될 지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갈 준비하고 말씀 먹일 준비를 하라고 드라마에 제가 삼매경에 빠질 때마다 툭툭 화살을 쏘고 갔어요. 제가 노란 공책 하나를 준비했죠. 제가 이게 지금 맥도날드에서 막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있을 텐데 예린이가 그거 옆에서 이렇게 그 타임 레슨가 이걸로 30몇 분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로마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막 말씀 막 적고 막 이렇게 메모하고 있었는데 그걸 예린이가 이게 아빠 나중에 꼭 써먹으라고 그런 것도 다 사진으로 남겨줬어요. 이렇게 이런 촬영들 다 우리 가족들 동원한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씩 노란 공책을 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들을 채워가면서 돌아갈 내 자리가 있다는 게 나를 지켜주고 내가 목사로서 늘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부담과 불편함과 또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실제로는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부담과 그 불편함을 기꺼이 달게 받는 식으로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닮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허공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부담, 불편함,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과 희생, 그 섬김을 지속하는 것으로 실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우리 목자님은 목자님대로, 우리 교사들은 교사대로 짊어져야 될 짐이 있어요. 지난주 우리 예비 목자 훈련 처음 했거든요. 근데 목자님에게 드릴 위로가 없었어요. 왜요? 목자면 밝은 길 없어요. 행복한 것보다 괴로운 게 더 많아요. 부담이 많아요. 짊어져야 될 게 많아요. 양심의 가책도 많고요. 후회도 많아요. 마음의 쓴뿌리와 또 내 상처가 올라오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요? 그 목자의 짐을 짊어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달게 받는 거죠. 우리 아기 엄마들 아기 챙겨서 교회 오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는데 아예 챙겨서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초신자 여러분 주일 예배 지키는 거 진짜 어려워. 그분들에게 주일 예배 지키는 것 자체가 고난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면 믿음을 떠나게 될 확률이 커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켜야 되는 자리가 부담이지만 그 자리를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과 불편함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받으세요. 그 받는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제가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영혼을 와락 안으시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깊은 감옥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왜 힘들고 왜 아픈지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견지해서 가면요. 깊은 주님의 만남이 그곳에서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는 고난의 한길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아직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몰라서 그래요. 혹시 그렇게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앞걸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다 걷다 보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다 됐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시는 때가 올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과 부담이 다 벗어질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만 있을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걸었던 길이 있고, 이 여러분 사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참수형을 당했는가, 이렇게 돌 기둥에 목이 베임을 받았던 이 조각상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걸었던 길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참수당했던 곳 위에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 그리고 목사님께 설명을 비수같이 생겨 있는 사형틀. 이 앞에서 봤을 거라고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보세요, 목사님. 뒤하고 앞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뒤에는 많이 패였네요. 그렇죠. 기슬핌이 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목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죠? 예. 그냥 동그랗게 되어져 있으면 그건 또 목 올리는 것도 힘들겠지만 거기에다가 뭔가 지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제 완전 깎여져 있기. 그렇죠. 깎여져 있는 곳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깎여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 없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이 돼서 셋이 소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름지대니까 이게 떨어지고, 이것도 천지에 세 개를 넣은 것이 아니라 구름지대니까 첫 번째, 그 다음 점점 가가지고 낮은 곳에, 점점 낮은 곳에 이렇게 세구에서 셋이 소사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예배당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언덕이었고 구름지대니까 대리석 같은 기둥이 이렇게 패어져 있고 거기에 목을 얹으면 로마의 군인이 칼로 베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목이 튀어서 세 번 굴렀는데 세 번 굴은 자리마다 하나님이 아마 당신이 그 사도 바울의 순교를 보고 있다는 확인으로 그곳에서 삶이 올라왔고 이 세매물이 이 물을 막기 전까지 1950년까지 이 예배당 안에 물이 세 군데에서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던 세 번 물이 튀었던 사진과 아까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맞이해 주시는 장면이 대조스럽게 나와요.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언젠가 다시 또 얘기할 텐데 클레멘트가 이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순교의 걸음을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클레멘트가 이런 바울의 심정을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그 이후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말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내가 오랫도록 기다려온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말씀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손에, 지금은 로마인들의 손에 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주의 손 안에 있으며 잠시 후면 나는 그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지극히 작은 종인 나를 위하여 슬퍼하지 마시고 범사에 그러하듯 이 모든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 때 모든 것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잠시 후면 주님을 얻을 것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소망을 품으십시오. 로마와 온 세상에서 주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죽음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불에 죽으면 주께서 불을 바람삼아 자신의 씨를 뿌리실 것이고 그들이 칼에 죽으면 주께서 칼을 쟁기 삼아 씨앗을 심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믿음과 의의 큰 수확을 거둬 결국 로마마저 거기에 삼켜지고 주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바울은 나무 옆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부르짖었다. 주여, 저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그러자 백부장이 긴 칼을 뽑아 단번에 바울의 목을 내리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의 순교의 피 위에 교회들은 세워지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어요. 바울은 너무 분명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시상대가 아니라 시상대 서기를 열망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신 직무를 다 완수함으로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원합니다. 십자가 붙들면서 주님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다고 했던 그 믿음의 길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네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네 사모하는 주님, 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네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네 사모하는 주님, 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네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 환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 무엇으로 가야 될지, 주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지금 어디서 왔고 지금 여기에서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변하고 내가 네 이름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달려갈 길에 그의 길을 다 바쳤다 그의 길을 다 바쳤다는 그때까지 하나님 주님에게 예수에게 십자가에게 주님 따라가는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주님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이 위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길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마의 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시간 채워주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그 자리를 용맹함에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다리가 길을 나가고 하나님의 걸음을 외쳤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걸음에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켜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사람인가 누가 내 사람인가 주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따라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따라가고 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끝이죠 명확하게 하여 내 믿음의 식구들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응 주시고 주님에게 온실한 마음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너희 두기 사이에서 갈등한 우리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주저한 우리를 하시오니 주님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은혜에 따라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마쳤다고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갔던 십자가의 길, 바울의 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아시죠? 다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대 앞에 우리에게 시상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고난을 받되 달게 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순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순교의 피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주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꺼이 섬김의 직무와 각자 자기 역할로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께 봉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오늘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도 받아주셔서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남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